비교적 보수인 쪽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좀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그렇다면 심상정입니다. 이 내가 안 찍어도 문재인 후보가 될 텐데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심상정 후보가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어제 유세에서 심알찍이라는 말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될 사람 밀어주자. 그동안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내 표 사표 되는 거 아까워서 될 사람 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밀어줘서 된 사람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요. 4년 동안 제가 지역구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 섬기니까 심알찍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한다.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이겁니다. 네, 뭐 심알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후보에게 표가 갈까요? 가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완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야권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몰아주기 하기 위해서 사실 후보 사퇴를 했단 말이죠. 뭐 과거에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영길 그 민주노동당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1997년부터 2002년 뭐 계속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득표했을 때가 3.9% 득표를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과연 그 선을 이제 돌파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엔 완주할 경우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갈 거냐 정말로 10%까지 뭐 이렇게 돌파할 거냐 지금 지지율로는 뭐 10%에 조금 못 미치는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지지와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가서 이제 지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영에서 뭐 홍준표 후보가 계속 약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좀 위태위태해진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 표심,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현재 그 1강 2중 그런 그 구도가 이제 쭉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신 후보가 완주를 이제 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군요. 근데 김성한 평론가님, 이게 왜 문재인 후보가 결부를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게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지만 글쎄요, 지지층 일부가 좀 이탈하니까 아무리 40%가 넘어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심상정 후보 약진 좀 떨떠름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TV 토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상정 경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철수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가가지고 건드리면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왠지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문재인 후보 건드리면 또 심상정 후보가 반사익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노동운동도 해왔고 그러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구속대도 되기도 하고 나름 이제 여장부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것만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제로섬 게임처럼 야권표가 자꾸 나눠지게 될 경우에 그 나중에 가면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구분됐을 경우에는 항상 정의당이 뭐 예전에 이제 저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그 지지율이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야권의 다른 후보 편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누가 특정하게 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황금 비율로 좋은 구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양당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제 진영 논리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1강, 뭐 1중, 뭐 3약 구도가 되든 2중, 2약 구도가 되든 간에 이런 구도가 가면은 사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차기 정권을 잡는 그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 어느 세력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좀 우리 사회의 좀 이념적 스펙트럼도 이제 넓어져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정치 발전이 저는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심상정 후보가 전 잘 되면은 10%대 충분히 지지율 받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제 주변의 친구들은 심상정 후보를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센 언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명하고 시원시원한 발언이 문재인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와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심크러쉬라는 뭐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문재인 후보 측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현상을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지난 우리 2012년 선거 보십시오. 예. 전 2% 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간에 48대 51.6으로 일단 승부가 갈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정말 막판 가면 모릅니다. 이게 보면 이 선거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떤 표 자체가 보면 굉장히 근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판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본다면 뭐 나중에 이제 사표 방지 심리로 우리한테 올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표가 있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뭐 당연히 되겠지라는 그런 어떤 낙관론이 계속 끝까지 간다라면 제가 볼 때 가치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보면 박찬욱 감독하고 지금 장항준 감독 등등이 오늘 또 지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20대 같은 경우 지금 문재인 후보가 특별히 겨냥하고 있는 20대, 30대 이거 같은 이 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어떤 그 기성세대와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뭔가 멋있고 뭔가 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가치 투표를 하는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자신의 표를 야 누가 돼야지만이 누가 뭐로 이게 아니라 내가 표 던지는 거냐 내 그 표의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거랑 좀 다른 의미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이런 표의 성격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되면 만약에 혹시나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고민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부를 확실히 하려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심상정 후보한테 가는 표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한테 가는 표가 거의 많습니다. 자 결론 보자면 그럼 이 표가 다른 후보한테 어차피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표를 가져오는 것 될 텐데 만약 그래서 나중에 승부가 아슬아슬하게 날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금 어떤 경계 경보 지금 발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심상정 후보가 진짜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결정타는 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TV 토론이었잖아요. 지금 보면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뭐 20% 넘게 잘했다고 하고 문재인 후보가 저기서 3등 했네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심상정 후보가 독보적으로 잘했다는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결국은 최 변호사님 후원금도 평소보다 4, 5배 올랐다는 건 이 당의 어떤 이런 거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선거를 하면은 제일 필요한 것이 돈과 사람 아닙니까? 결국 그 이번 그 TV 토론회를 3차를 거치면서 제일 수혜를 잘 했다는 사람한테 돈도 그대로 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때 비해서 4, 5배 지금 언론에 봤더니만 몇억 원이 지금 들어오고 하루 아침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 그 지난 일요일 날 그 TV 토론 이후에 한 300명 정도가 이 그 당원으로 가입했답니다. 거의 그게 평소 때 한 달 정도에 들어온 사람 이상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이 후보자의 어떤 그 연설 이것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완전히 타겟 마케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노동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갑까지 열고 당원까지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념적 지형에 해서 상당 부분 그 넓히고 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얘기를 저희가 입체적으로 한 게 아마 오늘이 좀 처음일 텐데 그만큼 지금 그렇죠. 약지는 두드러지기 때문에 평소 소신 발언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던 이 올드보이 아가씨 박찬욱 감독도 이 심상정 후보가 촛불 정신 구현할 유일한 후보이면서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진보 정당 또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구현하는 가치. 그 가치에 공감한다면 당연히 그 표를, 그 의지를 행사해야 되는 거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심상정 후보에게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를 후원해 주세요. 예, 보시는 것처럼 심상정 후보를 네. 상당히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5월 9일 근접하고 막상 대선 날이 되면 어차피 찍는 건 문재인 후보 찍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미리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의 골대에 들어간 골 갖고 와가지고 이거 내 골이라고 우기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더 자신감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해서 오히려 지지층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진보 보수로 이렇게 딱 대결 구도로 막 갖춰지게 될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간 지지표가 일종의 이제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옮겨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근데 지금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 의사 전혀 없다고 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심상정 후보한테 들어간 골은 계속 그대로 있을 것 같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지지와 실제로 이제 투표장에 가서 이제 지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진영에서 뭐 홍준표 후보가 계속 약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좀 위태위태해진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 표심, 그러니까 정의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라 할지라도 역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현재 그 1강 2중 그런 그 구도가 이제 쭉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신 후보가 완주를 이제 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5%는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군요. 근데 네. 김성한 평론가님, 네. 이게 왜 문재인 후보와 결부를 안 시켜볼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화면 잠깐 보시겠지만 글쎄요, 지지층 일부가 좀 이탈하니까 아무리 40%가 넘어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심상정 후보 약진 좀 떨떠름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제 TV 토론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심상정 경보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철수 후보를 심상정 후보가 가가지고 건드리면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왠지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문재인 후보 건드리면 또 심상정 후보가 반사익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동안 노동운동도 해왔고 그러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 구속돼도 되기도 하고 나름 이제 여장부 같은 느낌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이제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해박한 지식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것만은 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제로섬 게임처럼 야권표가 자꾸 나눠지게 될 경우에 그 나중에 가면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대1 구도로 갈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로 이렇게 구분됐을 경우에는 항상 잘 찍는다 이겁니다. 네, 뭐 심활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후보에게 표가 갈까요? 가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완주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야권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몰아주기 하기 위해서 사실 후보 사퇴를 했단 말이죠. 뭐 과거에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영길 그 민주노동당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1997년부터 2002년 뭐 계속 나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득표했을 때가 3.9% 득표를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과연 그 선을 이제 돌파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에는 완주할 경우에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는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 갈 거냐. 정말로 10%까지 뭐 이렇게 돌파할 거냐. 지금 지지율로는 뭐 10%에 조금 못 미치고 네. 육박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 비교적 보수인 쪽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반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좀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그렇다면 심상정입니다. 이 내가 안 찍어도 문재인 후보가 될 텐데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심상정 후보가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어제 유세에서 심알찍이라는 말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실까요? 될 사람 밀어주자.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내 표 사표 되는 거 아까워서 될 사람 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밀어줘서 된 사람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이요. 4년 동안 제가 지역구 하면서 열심히 주민들 섬기니까 심알찍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정의당이 뭐 예전에 이제 저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그 지지율이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야권의 다른 후보 편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구도가 유지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뭐 누가 특정하게 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황금 비율로 좋은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양당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여러 가지 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웠거든요. 어느 쪽으로 이제 진영 논리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1강, 뭐 1중, 뭐 3약 구도가 되든 2중, 3, 2약 구도가 되든 간에 이런 구도가 가면은 사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도 무시할 수가 없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차기 정권을 잡는 그 누가 되든